정태화 북한 대표단 단장은 어젯밤 기자회견에서 과거 청산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약탈된 문화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당신의 자랑 이도 히로부미, 디라우치를 비롯한 역대 통감들, 총독들이 앞장에 서서 문화재들을 약탈했던 것입니다. 회견장을 메운 50여 명의 한일 양국 기자들은 그의 강경한 의조에 놀랐습니다. 파괴한 문화재는 원상을 복구하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 약탈한 문화재는 철저히 반환해야 된다는 것. 조선인 강제연행 등 일제의 만행을 사실적으로 적시하기 위해 외교적 은사로는 어울리지 않은 단어들마저 사용됐습니다. 당신들이 도카이도 철도 기차를 타고 다닐 때 그 침묵 하나가 조선 사람들의 시체라는 것. 그걸 알아야 돼. 정 단장의 회견을 지켜보고 있던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은 다소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일본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성근하게 사죄를 하고 보상도 하고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 다 풀린다. 그러나 일본의 언론은 대부분 이 같은 기자회견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경제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그쳤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배대현입니다.